작은 애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 큰 애와 작은 애가 서로 자기가 먼저 우유를 먹겠다는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죠? 그 영상에서 나왔던 작은 애의 모습입니다. 작은 애는 케이지 안에서 자고 일어나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작은 애의 머리를 쓰다마 주십니다. 주인 아저씨는 작은 애가 케이지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게끔 해줍니다. 답답한 케이지 안보다는 혼자이더라도 집 주변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작은 애는 자리에 앉아 한 손가락을 입에 넣고 쪽쪽 빨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고프다는 의미입니다. 원숭이들은 엄마의 젖즉 우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손가락의 피부가 그 엄마 젖꼭지의 피부의 느낌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자를 차고 치마를 입은 원숭이가 보이나요? 이 애가 바로 큰애입니다. 작은애는 이날 큰애를 처음 만났고 큰애 또한 작은애를 처음 만났습니다. 표정을 보세요. 서로 놀란 모습이고 관심 있는 눈빛처럼 보이나요? 큰애는 작은애에게 보란 듯이 빗자루 털 쪽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 의미는 함께 놀자는 의미인데 작은애는 아직 큰 애의 등장에 대해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가 자신이 기거하는 곳으로 떠나자 작은 애는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애는 자신이 기거하는 곳으로 가서 혼자 놉니다. 작은 애가 자기 전에 주인 아저씨는 잠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작은 애 혼자 잠을 잡니다. 케이지 안에는 큰 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애도 이제는 체격이 많이 커져서 케이지 안에 두 마리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주인 아저씨는 큰 애와 작은 애를 각각 케이지 안에 따로 분리했습니다. 큰 애는 빨간 케이지 안에 있습니다. 작은 애가 자꾸 왼쪽에 있었던 이유가 큰 애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은 애와 큰 애가 함께 부둥켜 안고 잔다면 따뜻해서 잘 잘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애는 큰 애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로 의지하면서 잔다면 좋지 않을까요? 주인 아저씨께서 큰 케이지를 준비해 큰 애와 작은 애가 함께 지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니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께서 원숭이들은 밤에 어떻게 자나? 자는 모습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어 보여주니 궁금증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자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불빛이 환해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큰 애와 작은 애가 함께 자는 모습을 언젠가는 보리라 생각됩니다.